동네 이름의 유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동네 이름에도 내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인왕산이 학위를 조절하기 위해 인왕산 미친 독립문, 지금은 천연동인 곳에 연못을 조성하여 연을 키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금기운으로 알고 있는 바위산에 불기운이 나오는 이치가 너무 궁금하여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왕산, 또 북악산, 남산, 서울에는 북한산도 있고 또 저기 관악산도 있죠. 근데 이제 바위로 이루어진 산은 금의 기운을 가진 산이에요. 바위로 이루어진 산은 금의 기운을 가진 산이지만 우리가 그 화형, 그러니까 화성산, 화체형, 그러니까 산의 형상이 화의 기운의 형상이다. 화성산이라고도 하고 화형이라고도 하고 화체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저 산이 문필봉처럼 이루어진 걸 목산, 목성산, 목체형, 또 정상이 일자형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토산, 토체형, 토성산 이렇게 표현하고, 또 소뚜껑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높은 거 있죠. 노족봉처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높은 거, 이걸 금체형, 금성산, 금산 이렇게 표현을 쓰고, 산이 물결치는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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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산이 있죠. 물결치는 것처럼 이걸 수형, 수성산, 수체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왕산이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서 에너지는 금의 기운이지만 이렇게 삐죽삐죽 봉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화체형으로 보고 화의 기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돌산을 화산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표적인 산이 관악산이 화성산이에요. 화체형의 산이다. 그러면 관악산은 매우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관악산 가보신 분들을 다 느끼시겠지만 한 7, 80%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 80%가. 7, 80%가 암석이고 그 북한산도 인수봉 그쪽 봉우리들은 대부분 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관악산은 거의 7, 80%가 석산인데 암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화체형이라고 하고 화산이라고 말하느냐? 관악산이 봉우리가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여러 봉우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불이 타오르는 형상이라고 해서 화산, 화체형 또는 화성산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경복궁을 지을 때 저 안산으로 남산을 바라보느냐, 저 멀리 그 관악산을 안산으로 쓰느냐, 요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꼭 알아둬야 될 건 바위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화체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토산이라 하더라도, 흙으로 된 산이라 하더라도 봉우리가 뾰족뾰족 이렇게 하면 화체형, 화산, 네, 화산, 화성산, 화체형, 화성산, 화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위로만 이루어져 있어. 근데 바위가 어떻게 생겼냐면 물결치듯이 이렇게 잔방잔방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돌로 이루어졌어도 수산, 수성산, 수체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인왕산이 돌로 이루어진 산이지만 봉우리가 몇 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화체형으로도 볼 수 있어서 화기운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 산이 진정 화산이어서가 아니다. 인왕산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석산, 암산이에요.
돌석자, 바위암자, 석암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봉우리가 몇 개가 삐죽삐죽 나오면 우리가 화채형이라고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인왕산은 100% 화채형도 아닙니다. 화채형의 기운을 약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100% 화채형도 아니에요. 화의 기운을 약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관악산은 모든 풍수가들이 평할 때 화성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정말 화채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풍수적인 걸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할 것이고 오늘은 또 풍수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 제가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왕산에 화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로 이루어진 암산이지만 화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 화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 연못도 만들고 연꽃도 만들었다는 일화들이 근거는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화채형이라서 100%는 아닐지라도 한 30%는 화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화기가 들어있는 화채형이라서 그렇게 선인들께서 화기운이 들어있다. 또 연못을 만든다. 연꽃밭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전설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 산이 화기가 진짜 들어있어서가 아니다. 인왕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금기운을 가진 산이 맞다. 단 모양이 화채형을 30%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봉우리가 살짝 일어난 것들이 마치 불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화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화채형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각도가 이쪽에서 볼 때 화채형으로 보이는데 또 이 옆에 측면에서 보면 화채형이 아닐 수 있어요. 또 뒷면에서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이 산의 모양새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인왕산은 한 30%는 화채형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나왔다고 보인다는 뜻입니다.